이곳은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해 양민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한 노근리 사건 현장입니다. 지난 6월 29일 미국 사회역사교사연합회 소속 교사 33명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 임직원의 인솔로 노근리 사건 현장을 방문한 미국 역사교사 일행은 땅굴다리 등 노근리 사건이 있었던 현장을 둘러보며 노근리 사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실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이곳 노근리 사건 현장까지 와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깊은 애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들 미국 역사 교사들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노근리 사건의 의미와 교훈을 담은 교육 자료집을 연구 집필하고 제작할 계획이며 한국 방문과 사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경험하고 익힌 한국 전쟁과 노근리 사건을 교육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10살이었을 때 사건 현장에 계셔서 이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노근리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에 도착한 미국 역사교사 일행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수히 박힌 총탄 자국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많았다는 설명에 잠시 상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So during the investigation, we found the bullet mark first, and then after we tracking all the bullet mark, and then we could confirm where they shoot, and then at that point we could find some of the belongings from the U.S. Army. 그리고 저쪽 앞쪽에서도 미국이 총을 쐈었는데요. 지금 저 다리가 보이시죠? 그 다리 건너편 쪽에 미군 진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 쌍굴을 보고 유관으로 확인하면서 총을 쐈던 다리가 있습니다. 반전 평화가 세상의 인권 정책임을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노근리 쌍굴다리를 둘러본 미국 역사교사 일행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역사교사 10여 명과 함께 위령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노근리 평화기념관에서는 노근리 사건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고 정원용 씨와 탐사 보도를 통해 노근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AP통신 찰스 헨리 기자의 활약과 관련된 문서를 둘러보았고 정구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두툼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AP 기자 찰스 헨리가 저희 노근리 평화재단에 기증한 중요한 아티클들,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사학위 나중에 가실 분 있으면 노근리 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Those who wants to be PhD. 선생님들 잘 가르쳐서 이러한 좋은 언론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면 전 세계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I'm sure that you're educating your students so that they can
being a journalism to make this world better. 공감하시죠? You help me, right? Logan립평화공원 교육관에서 개최된 환영식에서는 로그니 사건의 진상규명과 남겨진 과제가 담긴 영상물을 시청한 후 정영철 영동군수와 정구도 이사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고 세계디지털교육재단 한종우 이사장으로부터 노근리 사건 현장 방문 취지와 목적에 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공간에서 한미 역사 교사들이 만나 노근리 사건이 미국 역사 교과서 등재와 교육 자료집 제작 관련 논의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두 나라 간의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사 교육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 학생들에게 전쟁의 현실과 평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미국 교사분 33명도 멀리 미국에서 이곳에 찾아와 주셨지만 한국의 아주 훌륭한 역사 교사님 전국에서 14분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의 처음의 만남이 나중에 참대하게 커져서 한미 양국의 역사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And also, you want to meet with the Korean teachers, right? So this is very nice, perfect. So please have a conversation together about this and how we can educate not to scratch the scars, but to go beyond, so that our future generations 이번 미국 역사교사 방문을 계기로 로그니 사건이 가진 인권과 평화의 교육적 가치를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며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한미동맹과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로그니 평화공원 국제화 사업과 로그니 영문 교육 자료집의 미국 발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22개국에서도 발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